자, 아우라 텍스처를 그리는 방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4 바이 1024 바이 하나 새롭게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얘를 돋보기를 한칸 내려서 50%로 보게 하고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로 만들고 배경을 검은색으로 칠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는 하얀색이 되게 선택을 하고 에어 브러쉬를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결처럼 보이는 라인들을 그릴 건데, 여기서는 이제 S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S자가 되는 라인,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무 뿌리가 되는 라인, 이렇게, 그리고 고리가 되는 라인, 이렇게 세 가지를 반복해서 그려가지고 이 내용을 완성을 시키는 거죠. S자, 이렇게 나뭇가지 그리고 고리 이런 식으로 고리 이렇게 이렇게 S자 여기서 또 나뭇가지 S자 이런 식으로 얽히설키 얼매기 하는 거죠. 또 이런 형태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브러쉬를 조금 더 줄여서 브러쉬를 줄여서 좀 세세한 부분 있죠? 세세한 부분 여기다가 뭐 하나 추가를 한다든지 자, 또 마찬가지로 크게 이렇게 간다든지 더 복잡하게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더 줄여서 이번에는 돋보기 한 번만 키워서 그 안에 관통하는 라인 중심 라인을 살짝 그려줍니다.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요런 데는 이제 빛이 나겠죠. 요런데 핵심이 될 줄기 부분을 아주 살짝 그려줍니다. 대충 그려도 돼요. 가운데 내용 안에만 들어오게 이렇게 줄기가 된 부분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렇죠? 더 그리고 싶으면 더 그려주고요. 또 네, 이런 식으로 그려줬죠. 자, 그린 다음에 이제 필터의 옵셋 보도에 없앱 가서 1024x1024로 했으니까 반절이 되는 내용을 가로세로 512x512로 넣어주고 끊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끊기는 부분을 검은색으로 칠해야겠죠. 이게 지금 하얀색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레이어 하나짜리니까 이렇게 검은색으로 지워줍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여기도요. 라인이 되는 부분 이렇게 지워요. 여기도 지우고 지웁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하얀색으로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좀 키워야겠네요. 얘랑 연결하려면 이렇게 한 70%로 해야겠네요. 비슷하게 하려면 키워서 얘도 이렇게 키우고 얘는 이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라인이 연결될 구간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랑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끊어진 부분에 얘는 그냥 놔두면 될것 같고 얘도 놔두고 얘랑 연결하면 되겠네요. 얘는 조금 더 지워서 부분이 연결할 부분이 없다면 더 지워서 하얀색으로 연결이 되게끔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연결을 하고 손가락 툴로 이제 비벼줍니다. 손가락 툴로. 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은 심지 하얀색으로 한번 더 그려주고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연결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좀 지워주고, 검은색으로. 여기도 지웠다가
하얀색으로 연결, 연결, 연결. 그래서 컨트롤 F 다시 한번 해서 끊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손가락 툴로 이렇게 비벼줍니다. 손가락 툴로. 그런데 컨트롤 F. 거의 다 이어주었다면 얘를 컨트롤 J를 눌러서 세 개를 만들고요. 일단 두개 만들고 얘는 더블 클릭이 1번 2번 자, 1번이 되는 녀석은 엣지를 살릴 거예요. 일단 여기서 필터의 오더의 미니멈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 하얀색 픽셀이 구성된 내용에서 하얀색 쪽으로 이렇게 먹어 들어갑니다. 픽셀이 여기서는 요런 라인이 좀 이게 심지가 보이는 심지 라인이 보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한15 이상 미만 주면 될것 같아요. 15, 15, 네, 15 주겠습니다. 15. 아, 17, 17 주니까 좀 되게 연약한 느낌이 들죠. 자, 요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얘를 하나 더 카피를 해서 얘는 세 번째 보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필터에서 블러를 많이 줄 거예요. 블러를 가우시안 블러를 20만큼 주겠습니다. 20만큼 주고 그리고 얘랑 이제 섞어서 볼 건데 얘를 스크린으로 해야 섞어서 볼수 있겠죠? 너무 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수정을 해줍니다. 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낮춰준다든지 수정을 할 건데 둘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수정을 할 건데 여기 이미지에서 애드저스트먼트 레벨에 가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줄지 아니면 더 진해질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적당히 살짝 눌러줍니다. 살짝 심지 라인이 유지되면서 부드러움이 유지될 정도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아주 얇게 되겠죠. 이게 뭐냐면 한 0.5 정도 눌러줬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아질지 어두워질지를 결정할 수 있죠. 이렇게 오케이 하고 얘만 보면 굉장히 희미하죠. 그렇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레벨로 한번 조절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밝아지죠. 중심점이나 이 아웃풋 레벨을 만져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부드러움을 강조를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이렇게 살살 살짝 하얀 부분 더 전체적으로 추가를 하고 부드럽게 갈수 있게 그리고 얘도 얘만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데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더줄수 있겠죠. 더 줘서 이런 라인을 가우시안 블러 너무 많이 줬네요. 가우시안 블러를 한번 더 주겠습니다. 여기서 블러를 한 10, 네, 10 정도로 더 주고 여기서 이제 P를 조절해서 얼마만큼 먹을 건지 여기서 굉장히 어둡게 보이는데 여기 밑에서 한번 더줄 거예요. 반절 정도 뺐어요. 자, 얘도 스크린으로 하고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 블러를 제일 많이 줍니다. 40 정도. 퍼지게. 얘만 볼게요. 이렇게. 얘도 스크린이고, 얘도 스크린. 얘는 한번더 줘도 되겠네요. 뭘더 주냐면, 미니멈을 한번 더 줘도 될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더살수 있게. 그러니까 원래 이런 느낌이잖아요. 물통을 느끼면서 더 이렇게
엣지가 더잘 보이게 할수 있겠죠. 7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3번에 제일 밑에 백그라운드가 되는 녀석을 역시 레벨로 만져주는데, 레벨을 기본적으로 하얀색이 많이 나오게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0이면 한 30, 40 정도로 올려주고, 이쪽으로 가면 중심 그, 이걸로 하면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데, 이 가운데 점을 움직여서 하얀 쪽으로 갈지, 어두운 쪽으로 갈지, 이 가운데 구멍이, 어두운 구멍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덜 줄이고 싶으면 반대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구성으로 하는 거죠. 더 진하게 가면, 더 어둡게 가면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얀색 발광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층이 생기거든요. 층이 생겨요. 그래서 블러를 주거나 손가락줄로 한번 더 비벼야 돼요. 좀 살짝 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또 거의 안 보이니까요. 10점도. 이렇게 얘를 100%로 보면 이런 느낌인 거죠. 살짝 라인이 사는 상태. 50으로 줘야겠죠. 이것도 중간 값을 보면서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얘가 이제 레벨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역시 한 반절 정도가 좋겠네요. 네, 이 정도. 자, 이렇게 다 했어요. 다 했으면 이세 가지를 저장 한번 해야 돼요. 잊어버리기 전에, 이거 합치기 전에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편집을 해볼 수 있죠. 이걸 왜 합치는 이유는, 옵셋을 다 만져보려면 합쳐야 돼요. 쉽게 만져보려면. 자, 합친 다음에, 컨트롤 2로 합친 다음에, 오더의 옵셋을 해야죠. 이렇게 잘리잖아요. 잘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줘야겠죠. 이게 블러를 많이 주면 잘리게 돼 있어요. 손가락 툴로, 아니, 어두운 부분 있죠? 어두운 부분에서, 라인 부분은 라인 쪽으로 이렇게 비비고요.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위아래로 이렇게 비벼주고, 이렇게 좌우로. 이런 부분은, 요, 코이드로 찍은 다음에 브러쉬로 칠하고 이렇게 지우는 형태가 되면 좋죠. 손가락 비비면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브러쉬로 살살살살 비비면서 살살살살 다시 칠하고 비비고 비비면 좀 부드러워져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여기는 여기 비비면 되겠네요. 이런 형태는 라인 형태로 비비면 되는데, 다시 살살살살 칠하고 칠하고 칠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 F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 층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손가락 툴로 살살살살 돌려줍니다. 층이 생기는 부분. 층이 비트맵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블러를, 레이어를 이렇게 섞다 보면은, 그래서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살짝 흔들어줍니다. 날카로움이 사라지지 않게, 여기만. 이 심지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 심지 느낌이 핵심인데. 그래서 이걸 반복, 옵셋을 반복하면서 잘리는 부분이 없는지, 층이 생긴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비벼댑니다. 노가다죠. 노가다입니다. 적당히 잘 비볐으면, 그렇죠? 적당히 잘 비볐으면
여기서도 이제 한번더할 건지 정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서도 콘스트라스트나 브라이트니스 밝기 같은 거를 이제 조절을 한번더 해줄 건지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진하게 이렇게 밝고 이렇게 하면 좀더 부드러우면서 하얀 부분이 살게 되겠죠? 이렇게 할 건지 레벨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더 조절을 해서 가져갈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나는 더, 이제 완성은 됐는데 레벨에서 직접 써보고 이런 하얀 부분, 어두운 부분의 간격을 한번 더 조절을 해서 가져갈 수 있겠죠. 아니면 얘를 가지고 하나 더, 한번더 가우시안 블러를 많이 줘서 애들 할수 있겠죠. 얘도 낮추고 낮춰서 부드러운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로. 자, 어떤 형태가 됐던 이 아우라 형태의 내용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러운 실오라기 라인의 심지가 있고 부드러운 형태가 퍼지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한번 드로우를 해서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